굳이 챙겨야 될 게 더 있나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. 유진아 씨는 과연 어떤 걸 더 챙겨야 될까요? 바로 항산화 식품, 콜라겐, 역시 코엔자임 큐텐을 권해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콜라겐 먹어요. 예. 그리고 항산화를 식품도 먹고 있고요. 제가 안 먹는 게 어디 있겠어요? 아, 식품으로 드시는군요. 제 식품으로. 예. 어떤 식품 드시는데? 저기 망고. 과일로. 예. 거기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? 맞아. 아 그냥 뭐 그것뿐이겠어요. 망고 뭐 여러... 비싼데. 진짜 아니 말린 거 먹어요 말린 거. 예, 잘 드시고 계신 건가요? 이제 유진아 씨는 보시면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 중에서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조금 떨어지는. 그 종합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이제 이 항산화 성분이 결국에는 산화 스트레스, 우리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그 세포의 그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 더 나아가서는 세포가 손상돼서 이제 암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까지 또 막아주기 때문에요. 유진아 씨에게는 이제 종합적인 어떤 항산화 성분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콜라겐은 워낙 잘 드시고 계시니까 비타민 C하고 E를 드시면 더 아름다움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더 예뻐지면 안 되는데.